하루 전에 미 연준이 FOMC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 빅컷을 단행을 했죠. 그리고 하루 뒤에 뉴욕 증시에 그 빅컷 효과가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빅컷 그 이후를 또 대비를 해야겠죠? 그 대비 사인 시간에 함께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기준금리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준금리가 4.75에서 5%로 기존 대비 0.5%포인트 인하가 됐고요. 이 인하 배경에 대해서 파월 연준의장이 설명하기를 7월 회의 이후 나온 지표를 반영해서 결정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7월 회의 이후 나온 지표라 함은 바로 7월 고용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이때 실업률이 4.3%를 기록하면서 시장을 화들짝 놀라게 했었는데요. 고용시장이 가파르게 식는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를 자아내면서 금리 인하 시기를 놓쳤다라는 그런 비판까지 받았었는데 그 부분을 다 반영해서 이번에 빅컷을 단행했다는 게 파월 의장의 설명이었습니다. 이런 발언들을 봤을 때 지금 연준은 잡히고 있는 물가보다도 리스크가 더 커진 고용에 집중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고용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고용 지표 살펴봐야겠죠. 고용 현재 어느 수준에 있을까요? 지난주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공개가 됐습니다.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21만 9천 건을 기록하면서 전주 대비 1만 2천 건 감소했고요. 그런 계절적인 영향을 좀 배제하기 위해서 4주 이동 평균도 계속 함께 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전주 대비 3,500 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2주 연속 실업수당을 계속 청구하는 계속 청구 건수 지난주 전주 9월 7일 기준 182만 9천 건을 기록했고요. 마찬가지로 전주 대비 14,000 건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4주 이동 평균도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를 보였죠. 이런 것을 보면 고용시장이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 빠르게 식고이진 않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다 보니까 시장은 다시 연착륙 기대감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물가도 잡히고 있겠다, 고용도 안정적이다. 그렇다면 연착륙을 기대해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인 거죠.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런 헤드라인을 아주 크게 달았는데요. 연준이 연착륙 가능성을 크게 높였다라는 헤드라인이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3박자가 딱 들어맞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낮은 인플레, 낮은 실업률, 그리고 견고한 경제 성장률, 이 3박자가 맞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착륙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낮은 인플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견고한 경제 성장률 나름대로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낮은 실업률에서 약간의 마음의 걸림돌이 있지 않으신가요? 사실 연준이 이번에 또 경제 전망 보고서를 함께 발표를 했었는데 여기서도 실업률은 4.4% 올해 기준 그리고 2027년에도 계속해서 4%대를 유지하면서 지난 6월에 전망했던 것보다는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마음의 걸림돌 좀 제거해드리기 위해서 실업률 차트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4%대 실업률은 과연 높은 걸까요? 지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실업률 추이를 쭉 뽑아봤는데요. 지금 4.2% 8월 기준 실업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4.2%는 생각보다는 높은 실업률은 아니었습니다. 과거와 대비해서 보면요. 그리고 이번에 파월 의장 4% 초반의 실업률은 건강한 수준이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즉 파월 의장의 말이 단순히 시장을 좀 안심시키기 위한 선의의 거짓말이었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운데 향후 또 금리 인하는 저희가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경제도 괜찮고 물가도 잡히고 있고 고용도 괜찮다면 향후 금리 인하에도 청신호가 켜진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검정색 점선이 9월 점도표에서 언급이 됐던 기준금리 전망치가 되겠고요. 노란색 선은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기준금리 전망치가 되겠습니다. 역시나 한 발 더 앞서 나가는 시장이죠. 점도표에서 나타난 기준금리 전망치보다 시장은 더 가파른 금리 인하를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또 한 번의 빅컷을 예상을 하고 있기도 하죠. 그렇다면 월가는 어떤 생각일까요? 월가는 빅컷을 예상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조금 의견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일단 올해 빅컷이 한 번 더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에 동참하는 은행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그리고 JP모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빅컷은 없을 것 같고 25BP씩 그러니까 스몰컷으로 11월, 12월에 인하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곳은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바클레이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독 JP모건에만 노란색을 쳐놨죠. JP모건이 9월에도 빅컷을 전망했었는데 딱 들어맞았죠. 과연 JP모건의 또 한 번 빅컷 예상이 맞을지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금리 인하 어쨌든 빅컷이 있든 없든 계속해서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월가인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고용도 고용이지만 물가에 다시 좀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금리가 인하되다 보면 다시금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 있는 그런 불씨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죠. 간신히 이렇게 잡아놓은 물가 상승률인데 혹시나 기준금리 인하가 인플레이션을 다시금 올리게 된다면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지표 한 가지, 8월 PCE, 개인소비지출 가격지수, 연준이 가장 중요시하는 지표가 되겠는데요. 이 PCE 가격지수가 현지 시간 27일에 공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가에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인은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말이 있죠. 가라앉은 물가도 다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인이었습니다.